저 바쁘다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오늘은 기러기의 최고 좋다는 기러기탕을 하는데 기러기 감자탕을 하는데 먼저 여기다가 우슬과 기러기를 넣고 함께 여기서 끓였죠? 과했죠? 예, 예, 예. 우슬. 끓였죠. 예, 예, 우슬. 근데 이제 이거 예. 끓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먼저 끓이는 게 있어가지고, 네. 또 선생님들이 먼저 가신다고 자꾸 끓여서 바빠가지고, 제가 예. 이걸 이제 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모자리는 걸 보충시키려고.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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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기서 우슬을 넣고 팍 곤 거죠? 예. 그리고 우슬을 네. 이렇게 네. 넣었어요. 저번에 우리가. 네네네. 네, 네. 캔 거. 예, 예, 예. 우수를 넣고 네. 이게 이제 그냥 물 먹으려고 하면 닭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네. 삶아 먹고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니까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으로는 감자하고 함께 예, 이건 그래 미리 예. 끓였어요. 아, 한번 감자가 볼까요? 이제 빨리 안 익으니까 네. 좀 끈적하네. 사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뭐가 들어간 거죠? 여기는 감자하고 예. 그 뭐 양파 좀 넣고 예, 이 우슬 국물도 들어갔고 예, 다 들어갔죠? 우슬 국물이 다 들어. 예, 예, 우슬 국물을 다 한 거죠? 예, 예. 예, 여기도 먼저 끓여 놓은 거. 여기 예, 여기 먼저 끓이는 거. 예, 예, 예. 요거 이제 국물 따라 예. 끓여 가지고. 네. 이렇게. 이거 이제 감자 볶음 이제 탕은 네. 원래 보모가 짜작하잖아요. 예, 예, 예. 이래 가지고 이제 국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네. 그래 우슬도 먹고 아 그러네요. 예, 예. 또 이 국물은 이 국물대로도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요 예. 그냥 마셔도 네. 되고 예, 예. 일부러 우슬도 예. 그러면 여기서 기러기가 다 나온 거니까 국물에도 좋고 그렇지. 또 여기서 이렇게 탕을 예. 예 그러니까 뭐 오리탕도 있고 뭐 닭 뭐 닭 그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탕이.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예, 예. 여러분이 예,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것만 가지고.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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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요. 음식에다가 이렇게. 예. 마늘 좀 넣고. 예, 마늘 좀 넣고. 예. 음식? 간은 저 소금으로 하나요? 예, 예. 네. 소금, 이 삶을 적에. 네. 소금을 약간 넣었어요. 아, 삶을 때. 예. 아. 삶을 때 소금을 약간 넣었기 예. 때문에. 예. 이 감자는 처음부터 넣고 감자랑 간 안 하고 그냥 감자랑 물이랑 넣고 끓인 건가요? 예, 그 소금을 약간 넣었어요. 아, 소금 그래, 넣고. 그래야 이 감자의 간입이. 아, 소금 넣고. 아. 이거 저기 숟갈로 갖고 오셔서 요거 좀 한번 제가 맛 좀 볼게요. 큰 거를. 이 맛이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아니,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예, 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 더 끓일 수 있으면 더 끓이고 한번 해볼게요. 고기에 밑간을 해야 고기가. 어머!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우슬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저기 한 건 없네요. 맛이 뭐 맛이 이래 그냥 뭐 이렇게 괜찮네요. 뭐 이게 뭐 좋아요. 엮였거나 그렇지 않네요. 되게 좋아요. 어머 그러네. 그러니까 우수를 넣어서 이게 오리 다 기러기 한 마리 오리든 닭이든 예.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치. 오리를 넣든 집에 뭐 한 네. 고기라도 예. 뭐 돼지 등뼈를 해가지고 또 우슬 지금 오늘 같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는 우슬이 포인트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끓여서 여기서 끓여서 이 물을 가지고 네, 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볶음탕이라고 그러죠. 볶음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그거 뭐지 파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한 선생님 오셨다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이렇게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서 거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고기를 더 끈질러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 손으로 못 들겠는데. 가능하다라고.
했나요? 예, 지금 맛있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러기탕이나 오리탕이나 닭볶음탕이나 모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네. 여기다가 포인트를 그렇게 딱 놓으니까 이쁘네요. 그죠? 그런 거. 네. 그냥 이렇게 물만 구워다 먹는 것보다는 네. 이래 넣어놓고 예. 이물을 먹으니까 네. 안 질려요. 아, 질리지 않아요? 예, 예. 아. 그냥 이렇게. 뭐 약간 미지근할 때도 네. 그리고 이 팽이버섯은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원 맛이 좀 나요, 여러분. 조미료 네. 아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미료 맛이 나기 때문에 팽이버섯을 왜 넣고 쓰면 참 좋거든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빨리 먹어야겠어요. 자, 우슬 기러기탕 만드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한 맛있다는 거.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